15kg 된 소감이 어떠세요? 이런 일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일도? 이런 일이 왜 없어요? 이렇게 65까지 생각도, 말은, 목표는 세웠는데, 처음 시작할 때, 나이 설마 어떻게 5kg를 빼, 내가. 그랬는데, 진짜 65kg가 나가네. 아, 몸이 너무 가벼워요. 그리고 이렇게 걷다 보면 체중이 있으니까, 약간씩 이 다리가 발목 같은데, 이제 이렇게 막, 약간씩 어쩌다가 약간 삐끗하고 그러면 쉬고 저리고 이럴 때가 있거든. 아. 근데 그런 것도 없어졌네. 그래서 자회전입니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죠, 형님? 기가 막히네, 사실. 형님, 1kg짜리 지방 덩어리 5개가 바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4kg면은 고기로 따지면 5근이란 말이야, 5근. 예, 5근이 빠져나간 거예요. 5근이면은 이따만큼이란 말이야, 고기가. 근데 그게 여기서 다 없어진 거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가볍겠어요, 몸이. 그 지방 덩어리 속에는 염증이라든지 온갖 것들이 지방 덩어리가 빠져나가면서 염증이 치유가 되거든요. 그 쓰레기를 치우면서 염증이 치료가 되기 때문에 형님이 안 좋았던 부분도 치유가 되는 거라. 그러면은. 그래요. 아, 너무 신기한 일이야. 수술. 내가 그랬잖아. 형님, 지금 이게 고통스럽지만, 좀 지나보라고.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걸 우리 미리 미연에 막는 거라고. 아, 그래요. 아, 나는 스님을, 내 인생에서 성공한 거는 스님 만난 것 같아. 아유, 저는 형님이 오셨을 때, 내가 그랬어. 형님 그때 안 좋다 해서, 우리 집에 오면 형님 고칠 수 있는데, 나는 속으로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 있으면 내가 형님 고쳐줄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내가 있으면 고쳐줄 수 있어요. 이런 말 안 하거든요. 저는 43kg까지 떨어졌는데요. 이제 몸무게는 44에서 45까지를 약간 올릴 생각이에요.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좀 올리셔야 돼. 그래도 몸은 좋더라고, 스님. 나는 스님이 그렇게 살이 없고 막 이래서 힘도 없을 줄 알았더니 자회전 기운은 나보다 더 세. 마켓에다 그 저 양동에다 물 갖고 오는 거 보니까 나보다 더 힘이 세. 번쩍번쩍 들어. 나는 그거 하나 들고 발발발발 떨었는데 아직은 스님 다시 봤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형님 들어. 왜? 어쨌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도 몸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나는 내가 이렇게 직접 실천을 내가 몸소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체험을 해갖고 결과가 너무 좋잖아. 예. 나는 우리 구독자들이 보시면은 그냥 나처럼 이런 사람 한 번쯤 왔다 갔으면 좋겠어. 나 이번에 뇌경색 와갖고 돼질 뻔했잖아. 자고지간 병원에 있고 눈까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런 거 보면 정말 안타까워. 내가 그 미리만 알면, 미리 진짜 우리한테 오면은 우리가 예방을 시켜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약장사도 아니고, 그거를 뭐, 또, 그렇잖아요. 인연되는 사람만 오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많은 사람 받을 수도 없거든요, 형님. 우리는 딱 한두 명이에요, 받아봤자. 예. 그래요. 딱 원두막에서 고요히, 아주 고요히 침묵하면서, 네, 명상하면서 이렇게 단식을 하도록 이끌기 때문에요. 분주함이 없잖아요, 형님. 네. 너무 좋아. 조용하고, 하여튼, 최상이었어, 나는 최상. 너무 좋더라. 우리가 했던 것 기억하시고, 그대로만 유지만 하시면. 네, 그렇게 해야지. 예, 이제는. 내가 살아내려면 해야 돼. 예, 그럼. 나 여기 오기 전에 키로수, 나 이제 병원에 입원했었잖아요. 일단 수시로 재잖아, 나도. 그러면 69.8. 예. 병원에 쓰니까 아무래도 밥 먹기 싫으니까 안 먹을 때도 있잖아. 병아밥 싫어갖고. 예. 그러면 조금 덜 나가면은 69. 그냥 기본이 69야. 체중계를 하나 집에다가 찾아놔야 되겠어. 그러셔야 돼. 수시로 재면서. 예. 형님은 일단 60 목표가 이제 60이에요. 만약에 형님이 60까지 안 떨어지면 우리 집에 만약 오시면 바로 우리는 58까지 떨어뜨려 버려요. 아이고 무서워라. 한 다음 해버려요. 또 와서 또 스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말 안 듣고 뺀질거리고 그러면 또 안 되거든. 형님인데 어떻게 또 뺀질거린다고 뭐라 제가 뭐라 하겠어요.
생각보다. 제가 거칠고 막 신선생 구박하고 그러는 사람으로 생각하라면 생각하는데요. 하나 잘해주는데. 아이고 형님 같잖아. 내가 와서 있었잖아요. 우리는 또 한성질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도 거짓말도 못해. 형님이 아주 젊은이가 된 것 같은데요. 이제 가서 얼굴 관리 좀 해야 되겠어 이제. 예. 네. 형님 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기 봉사하고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네. 형님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세요. 네, 네. 야호! 신난다. 65kg 성공. 성공하셨어요? 아, 성공했어요. 아이고. 거의 한 70kg에서 5kg를 빠졌네, 5kg가. 아이고. 몸도 가볍고 너무너무 좋아요. 힘이다. 배도 안 고파. 기분 좋아서 배도 안 고프시죠? 네. 한번 뛰어보세요. 네? 뛰어보세요. 어디 다녀오세요? 냉이 캐러 간다고요? 갔다 왔어요? 그 여기 쑥 같은 것도 캐시죠? 쑥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쑥 있어요. 있어요? 네. 냉이 같은데 보니까 냉이가 아니오. 뭐 왜 캐시냐고요? 이거요? 예. 네. 가지고 와서 된장국 끓여 먹으려고요. 가시려고요? 네. 나 형님이 더 계실 줄 알았지. 아이고 5kg나 뺐어요 나. 아 그래. 나 이렇게 빨리 빠질 줄 몰랐어요. 아 진짜요? 꼭 안 빠졌으면 이 빠질 때까지 있지 내가. 많이 캐세요 그러면. 네. 여기도 있어요 여기 여기. 겨울냉이가요 약이에요. 여기 있자?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고. 형님. 근심하신 내가 냉이 가르쳐 주는데도 그거. 이거. 모두 냉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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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근데 얘가, 나는 나그네라고. 예, 네, 아무래도 안 뗐던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여기, 여기 봐요. 여기 다 냉이잖아. 겨울 냉이. 냄새가, 아, 너무 좋아. 이제 건강한 식사만 하다가 네. 또 오세요. 아, 그럼요. 와야죠.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네. 이번에 진짜 내가 아주 쇼크 받아갖고 있었다가 여기 와갖고 인간 됐네. 쇼크 받았어요? 아 그럼요. 나 갑자기 뇌경색이 와갖고 얼마나 놀랐는데요. 내가 병원에 있어서 아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요? 아 내가 꼭 이러고 살아야 돼? 내가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가니까 희망이 생기네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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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세요. 다 스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맞네요. 다 캐가세요. 이거는 당근하고 사과 짠 거고요. 이거는 배 짠 겁니다. 오늘 이제 단식 끝나고 보식으로 이제 먹는 겁니다. 손님 가신다니까 얼른 좀 챙겨요. 예. 성님! 아이고, 네. 아이고, 왜 벌써 가? 아이고, 또 내 하는 일이 있으니까요. 아이씨. 또 내놔가세요. 형님 또 오셔요. 그리고 중간에 몸무게도 우리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아, 그럼요. 몸은. 다지가 낑겼는데 다지가 이렇게 커졌어, 이게. 아, 주먹 들어간다, 주먹 들어가, 바지에. 그렇죠. 네. 예. 네. 쭉 들어가잖아. 이거 꽉 꼈던 바지인데. 아유, 그러게요. 너무 섭섭해요. 빨리 가셔가지고. 예. 네. 또 올게요. 또 오셔요? 그럼요. 가야죠. 형님 음식 잘 챙겨 드시고 그렇게 계셔요. 네. 네. 너무 감사해요. 아유, 참네. 나 여기 오지. 제가 쏙 들어간 거 좀 보여줘. 주먹이 두 개가 들어가네. 주먹이 들어가 들어가요? 네. 아니, 1kg짜리 지방이 다섯 개 빠졌다니까요? 아, 진짜 신기해. 아니, 이런 일도 있는 거예요, 신선생님? 신선생님도 네. 보세요. 우리 저기 성님이 얼마나 그거 고생하셨는지. 반식을 무사히 마치고요. 예. 이제 목표를 달성하고 떠나시네. 그래요. 예. 예. 다행입니다. 건강하게 해서 가셔가지고. 예, 예.
그리고 아무 무리도 없고 예. 단식하고 살 빼는 사람들 보면 무슨 요요 현상이 있니 어쩌니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거 전혀 없어. 예. 이제부터 형님이 이제 잘 하셔야 돼요. 예. 이제부터 못 하시면 요요가 올 수 있어요. 예. 그래요. 아유, 예. 얼른 들어가셔요. 선생님이 여기 계셔서 내 마음이 든든하다고 아마 스님 보셨을 거야 아마. 형님 그래도 건강하게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언제라도 또 오시게 되면 연락하시고요. 아유, 이제 성님도 가셨고 신선생이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봐야지. 지금 샤워하고 있다고? 아이고 참말. 에, 얼른 와요. 이 추운데 계곡에서 씻고 있네요. 아유, 형님은 잘 가셨을까? 아이고 한 4시간 걸린다 가던데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그래도 몸을 회복하고 가셔서 다행이에요. 아유 나도 몸을 회복해야 되는 줄. 아유 나도 몸을 회복해야지.